그렇습니다. 네, 개포동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몸과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셨나요? 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평화의 메시아로 그렇게 예고된 예수님,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당신의 메시지를 그리고 또 당신의 삶을 펼쳐 나가시는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루카복음에서 아까 그 마태와 계속 비교를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그 족보를 배치하는 그 위치가 좀 다릅니다. 마태오에서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맨 먼저 위치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에까지 내려오는 이 소위 하강형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루카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소개하는 방식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승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담에게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담을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시키면서 아담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러한 그 표현은요, 루카복음 사가가 이방인들을 이제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어떤 보편적인 족보를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익숙한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주의를 적용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7절, 아테네에서 사도 바오로가 설교하실 때에 어느 시인의 그 말을 빌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미 하느님의 자녀이고요,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세례 다음에 족보가 소개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어서 족보가 소개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모든 믿는 이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참다운 하느님의 자녀로 진정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군다나 이 족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즉시 예수님의 유혹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 유혹 이야기에서 바로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이제 세 가지 유혹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아담은 바로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던 것이고요, 이제 진정 하느님의 아드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드러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탄과 대결하는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이분이 바로 참다운 하느님의 아드님, 이것이 바로 아담과 대조되는 이제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루카복음 사가는 이 족보를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이 족보를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 이 사이에 이렇게 위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유혹을 극복하시고 사탄을 이제 제압하시고 갈릴리아에 가셔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선포는 나자렛에서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 이미 그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예고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이 선포되고요. 예. 이러한 이 그 주님의 은총의 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희년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0년마다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던 이 희년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직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희년, 종말론적 희년이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봉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청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이 루카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이미 종말에 약속된 그러한 그 하느님의 구원이 이미 예수님의 이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더불어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루카는요,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즐겨 쓰는데, 나자렛에서 그 희년을 선포하시는 이 대목,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도에게 말씀하시죠. 당신 영광스럽게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도가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구원의 오늘,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이 자케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루카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세리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케오가 예수님을 기꺼이 맞이하면서 자신이 부정한 그런 축제를 했다면 그것을 네 갑절이나 돌려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자케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의 오늘. 마치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고 이제 이 두 눈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한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예수님의 이 활동의 그 중심은 말씀의 선포가 됩니다. 이처럼 희년을 선포하시고 나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은 이제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는 얘기, 그리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말씀의 선포,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일련의 예수님의 치유와 구마 행위, 그리고 또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그 전반적인 이 활동의 방식은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의 선포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현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해서 보내실 때에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단지 언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미 가시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와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악의 세력에 물러간 그곳에 하느님의 다스림이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 두루 그런 것을 두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두리번거릴 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17장 20절.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무엇과 또 깊이 연결이 되냐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배타적인 그런 상호 인식을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여기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라고 말할 때 이 제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이미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보려고 했던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였는데 제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구약에 많은 임금과 또 예언자들이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한 것을 그들은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위야말로 이제 왕들과 예언자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한 것이고요. 듣고자 해서 듣지 못한 것이고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보고 듣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이미 구원의 오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루카복음사가는요. 앞으로 역사는 지속됩니다. 완성의 종말을 향해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역사가 지속될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역사 한 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메온이 그랬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그 구원의 현실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요. 또 제자들이 또 구원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11장 루카복음 11장 2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기도에 나오듯이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와야 하는 미래적인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구원의 오늘을 경험하고 있는 매우 축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물론 이 말씀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이미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또는 굶주린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이미 지금부터 위로를 받고 또 그들은 지금부터 이미 행복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 자케오의 경우에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국은 이 모든 축복된 현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루카복음에서 보여주시는 그 몇 가지 루카복음만의 그러한 고유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거듭 당신의 소명을 밝혀주십니다. 잃은 이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 식사는요, 그들을 전폭적으로 받아준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상대편을 친구로 맞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함께 식사를 잘 안 하죠. 식사야말로 아주 중요한 친교의 자리인 것입니다. 상호 인정의 관계의 자리인 것이고요. 따라서 죄인들과 또는 세리들과 예수님께서 즐겨 식사했다는 것은 그들을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걸 의미하고,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서의 식사를 이미 지상에서 그들과 이미 앞서서 나누고 계시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 죄인과 세리와 자유롭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또 일종의 충격도 느낍니다. 사실 바리사이들은요, 예수님을 좀 가깝게 생각했어요. 루카복음에서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리사이들은요, 예수님께 그 헤로데가 당신을 찾고자 한다, 그러니까 당신을 잡으려 한다, 이런 정보를 미리 이렇게 귀뜸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동료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름 그 연대 의식을 가지고 대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죄인들과 세리들과의 자유로운 친교가 그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하고 불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것은 율법이 명령한 것이기도 해요. 의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나니,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들은요, 올바른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미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세리들, 죄인들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정 그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여태까지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회개한 죄인들, 회개한 그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따라온다면 그들도 더 이상 시비를 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여전히 받아주시면서 그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그들이 바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 먼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보석을 하고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표지로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요, 예, 이처럼 예, 회개와 보석과 용서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아직 회개도 하기 전에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아직 그들이 예, 보석을 하기도 전에 그들을 먼저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제스처로 그들을 맞아주시고 또 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조건 없이 죄인들을 또는 세리들을 예, 사회에 그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이러한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예, 이러한 그 태도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잃어버린 그 양과 또 잃어버린 은전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사실은 잘 나타나고 있죠. 100마리의 양을 그 치고 있는 목자에게요,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고 했을 때 그는 99마리의 양을 광야에 둔 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겠느냐. 여기서 초점은요, 적당히 찾아가고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찾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찾을 때까지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시간이 늘어진다면 나머지 99마리의 양들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네, 상식적으로는 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목자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네, 소수를 위해서 예, 다수를 때로는 소홀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예, 그 어떤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인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어떻게 보면 예, 선민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을 더욱더 예, 그렇게 지원해주고 보살펴준다. 예. 안 되는 사람은 뭐 그냥 예,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일찌감치 예, 이렇게 예, 그 뺀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예, 이러한 그 이 세상적인 논리, 네, 선민주의, 어떻게 보면 뭐 자연 선택과 또 자연 도태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러한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바로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예,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논리는요, 예, 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능률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법칙과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4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예,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질문할 수도 있죠. 과연 99마리의 양은 정말 모두 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인가? 어쩌면 반어법적으로 봐서 이들 모두 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의미는 혹시 아닌가? 그렇다면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자부하고 있었던 이 바리사이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그 양들에 속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요, 잃어버린 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병행 구조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이제 여자가 그 은전을 찾죠. 그래서 예, 이 은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은 다음에 친구와 이웃을 불러 은전을 되찾은 기쁨을 나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은전 하나 찾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기쁨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조금 과장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결국 예,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예, 어떻게 보면 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서 더 이제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예, 그 완성이죠. 이 잃어버린 그 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에서 등장한 인물도 아버지와 함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사실은 둘 다 다 문제가 있어요.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그래서 초점이 결코 작은 아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큰 아들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많은 그런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엄밀히 말하면 이 제목을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 또는 돌아온 탕자라고만 할 게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라고, 그래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서로 또 예, 병행 구조를 가지고 예,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라고, 두 아들의 예, 그 예,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새로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공통점이 작은 아들, 큰 아들 다 둘 다 다 예, 보상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즉 작은 아들은요, 뭐 유다교의 율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유로운 삶을 선택했는데 문제는 그가 그것을 유흥에 탕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됐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 생각해낸 방식은 아버지의 집에는 그 하인들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자.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아들이 나름 회개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굶어 죽게 된 현실을 이제 피하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뭐 어떤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이제 출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준비한 걸 보면 마지막은요,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하나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까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개된 상황은 어떠하냐면 이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우는지 안 우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멀리서 모습을 보이자 바로 알아보고 즉시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이 가엾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나 해서 이것은 내장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경우는 이제 자궁을 가리키고 남자의 경우는 내장을 가리키는데, 그야말로 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안타까움, 연민, 애간장 이런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 속 깊은 그런 연민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야말로 아들을 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환대를 보고 아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하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뭘 빼먹었죠?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빼먹었어요. 아들이 눈치를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자신의 이 돌아온 모습을 반겨주시고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아, 이 품팔이꾼까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만큼 이 작은 아들은 다분히 계산적이었었던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계산적이었고 돌아올 때도 나름 회개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고 여전히 계산하는 회개였던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보상의 법칙에 의한 거죠. 내가 한 만큼 아버지가 할 텐데 아버지가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그런 환대를 보이니까 또 슬쩍 준비했던 카드 중에 하나를 뺍니다. 이 작은 아들의 이러한
이 계산하는 이 마음은요,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큰아들 똑같이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풍악소리가 울리고 하니까 묻습니다. 예. 당신의 그 동생이 돌아오셨다라고 그 종이 얘기해 주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종이, 큰아드님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전에 들었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또 달려나갑니다. 아버지는 맨날 나가야 돼요. 아들은 맨날 밖에서 기다리고, 어? 아니면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아버지는 또다시 큰아들 향해서 나가고 큰아들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때 큰아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냐 하면,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여기서 저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원래 원문은 돼 있어요. 아우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를 아우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보상의 법칙에 사로잡혀서 계산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두 아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그런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작은 아들을 보다듬고 반겨주시고 또 큰 아들을 무한히 신뢰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아버지의 모습, 사실 그 구약을 기준으로 해서만 본다면 사실 어떤 경우에 자식을 상선벌학으로 키우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이 지혜문학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 뭐 3장 12절, 13장 24절 등등 여러 곳에서 자식을 그렇게 상선벌학으로 키우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곤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당신의 아버지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으시는 참으로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죄인을 불러오신 당신의 소명을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실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율법학자와 함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그 토론을 벌이시다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모든 율법이 요약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런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사례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그 핵심적인 논지는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거기에 지나가던 그 사제와 레위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저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제와 레위인은요, 곧 이어서 제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피를 흘린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러한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갔는지 아니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귀찮아하고 또 그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자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전혀 이웃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을 상처를 동여매 주고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마침내 여관에까지 그렇게 안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도록 부탁을 하고 추가 경비를 이제 위해서 두 데나리온을 꺼내놓은 다음에 또 돈이 더 필요하다면 돌아와서 다시 더 주겠노라라고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그 뒤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다인들로서는 상종하기도 싫은 아주 인종적으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거부의 대상이었는데 정작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유다인들이 경멸에 맞이하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특색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람은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아주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뭘 뜻하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는 하던 대로 그가 해왔던 대로 그는 그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성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응급조치라든지 도움을 주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요,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굉장히 서두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착한 이 절차는요, 착한 사람의 이 절차는 거의 매뉴얼에 따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강도에게도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도 또 여관 주인에게도 자기의 명함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조건 명함 주거든요. 그 명함 왜 주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명함부터 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익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아마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동을 칭송하시는 여러 가지 그 요소 중에서도 그는 이처럼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 또 높이 평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길러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또 뭐 선생님과 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사회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그야말로 그 이름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선행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그 일을 했노라고 그렇게 나를 내세우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나 자신을 내세워 자신의 명함을 내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는 말없이 많은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또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건 없이 나를 내세우지 않고 다 그냥 그렇게 베풀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으로써 우리는 저마다 그야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사실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교부들은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사실은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 목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사제와 레위인은 거짓 목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그야말로 구원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여관에 우리를 맡겨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다시금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재림 때 다시 오시겠노라라고 약속하고 떠나신 분, 그래서 교부들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평화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지카리아의 노래 또 천사들의 환호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과 메시지를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봉사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놓으신 것인데요. 이제 루카복음의 남은 주제는 그분의 순환, 죽음,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루카복음만의 주제가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제2부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도행전과 루카복음의 이 결말 부분은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동시에 도대체 루카복음사가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활의 결과로서 전개되는 그야말로 성령 강림과 그리고 교회 설립과 그리고 이어지는 그 세계 선교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